성경에 나온 전설적인 부자 욥에 대해서 아시나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욥은 고대 근동지역의 전설적인 갑부였습니다. 오늘은 이 욥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전설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고대시대에는 소가 곧 재산이고 돈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돈을 뜻하는 페쿠니아는 소를 뜻하는 페쿠스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소가 당시 시대의 중요한 가치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얼마나 많은 양의 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욥은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1,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게 욥의 전 재산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던 욥은 사탄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주님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탄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욥이 주님을 따르는 건 많은 재산 때문이니 그것을 없애면 필히 주님을 배신할 거라고 말이죠. 주님은 사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원하면 너가 시험을 해보라고 하지요. 이로 인해 욥은 사탄의 꾀무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낸 욥은 이전보다 두 배의 재산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온갖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을 탓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닌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말이죠. 욥은 사탄의 괴롭힘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들까지도 잃었지만 이런 역경과 실패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실패를 겪을 때마다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고 본래의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마틴 셀리그먼 심리학 교수는 회복 탄력성을 방해하는 3P가 있는데 첫 번째 P는 역경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개인화, 두 번째 P는 그 역경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침투성, 세 번째 P는 그 역경의 결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짐작하는 영속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이런 3P, 즉 문제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련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하지 않았고 역경이 영원히 자신을 뒤흔들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또 슬픔을 애써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욥은 위기를 극복하고 고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욥을 고대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준 회복 탄력성, 지구상 최고 부자들에게서 발견된 부의 덕목이었습니다. 돈은 과연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채집사회에서는 물물교환으로 가치가 이동했다면 본격적인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는 곡식이 주요 통화의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산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일어나면서 휴대하기 간편하고 변형이 적은 쇠붙이나 금, 은 같은 귀금속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지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를 보면 돈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리디아의 왕으로 역사상 최초로 금화와 은화를 주조한 인물, 그 돈으로 세상을 떡 주무르듯이 가지고 돌았던 부자, 바로 크로이소스입니다. 크로이소스는 일반 유통을 위해 표준화된 순도를 가진 최초의 금화, 크로이세이드를 찍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금은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때부터 부의 상징이었고 상업과 무역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크로이소스가 왕이었던 당시 리디아의 수도 사르데스는 물건과 돈을 환전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크로이소스가 금화를 만들기 전에는 대부분의 거래에서 금과 은이 교환의 매개가 되었지요. 그런데 금과 은은 자연 상태에서 다른 불순물과 섞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금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누구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무게의 순금 동전을 주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고, 리디아의 금화는 고대 지중해 문명의 표준통화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리디아의 금화가 표준통화로 자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크로이소스는 재정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리디아 왕국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금화로 막대한 재정적 영향력을 갖추면서 더 큰 부를 거머쥔 크로이소스의 이야기. 오늘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왜 더욱더 부유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화 스파르타쿠스를 보면 마르쿠스 크라수스는 우유부단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참주로 나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경제학자들은 그에 대해 대중매체와 상반된 평가를 내립니다. 이 일례로 2014년 2월 19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크라수스를 로마 최고의 부자로 꼽았습니다. 크라수스는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로 외친 카이사르, 마그누스라는 별칭이 붙은 폼페이우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통해 로마 공화정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뒤에는 디베스라는 명칭이 늘 따라다녔는데 이는 부자를 뜻합니다. 크라수스는 많은 부를 어떻게 모았을까요? 원래 집안도 금수저였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 역사가는 그를 두고 부동산의 가치에 눈을 뜬 최초의 로마인이라고 했지요. 그는 로마의 닭장 같은 공동주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소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크라수스는 이 점을 이용하였지요. 자신의 노예들을 훈련시켜 소방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불이 나기만을 기다리다가 불이 나면 집주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차피 불이 난 건물인데 나한테 넘기라고요. 자칫하면 옆집에까지 불이 붙어 배상금을 왕창 물어줄 수 있다고 하면서 헐값에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라수스는 부동산 대출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남겼는데요. 크라수스는 높은 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귀족들에게 토지를 할인가로 빌려주면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있는 사람에게는 임대료를 낮추고 자산을 살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액의 마진을 붙여 팔았습니다. 크라수스는 전에 없던 창의적인 발상으로 로마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도 면밀한 전략과 계획,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만나 로마에서 많은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지요. 비록 그의 최후는 타지에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의 투자 전략은 그 어느 부자보다도 창의적이었습니다. 양쪽이 뾰족하게 휘어진 배를 타고 북유럽 해상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노략질을 했던 바이킹. 훗날 바이킹으로 불린 노르만족은 유럽 대륙에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을 바탕으로 잉글랜드를 약탈하고 침략하자 샤를 3세는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봉토를 주었습니다. 이 노르망디 공국에서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윌리엄은 야망이 큰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천했기에 신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세 높은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해 나갑니다. 아버지의 성지순례에서 귀환하던 중에 병을 얻어 죽자 윌리엄은 공작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1066년 잉글랜드에서 에드워드가 죽고 해럴드가 즉위하자 잉글랜드 원정을 결심합니다. 제일 먼저 교황청에 연락해 자신의 원정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함께 원정을 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출정을 하는 기사들에게 성공하면 잉글랜드 땅을 나눠주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렇게 잉글랜드 출정을 나간 윌리엄은 훌륭한 전략과 전술로 마침내 잉글랜드를 정복하게 됩니다.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은 인구조사를 실시해 징세와 징발을 철저하게 했고 잉글랜드의 모든 영토와 재산을 자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그 결과 윌리엄은 현재 가치로 2,3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했고 이는 역사상 7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목표를 향한 확실한 계획과 추진력, 순발력과 기지로 순간순간 위기를 극복해낸 윌리엄. 전쟁의 불을 증식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그 시기에 그의 능력은 막대한 불을 모으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만사무사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당시 일화는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 그가 실제로 얼마나 부유했고 권세가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 대학 역사학 교수 루돌프 웨어.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사무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그가 가졌던 황금의 가치를 따지면 현재까지도 단숨에 세계 최고의 부호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데요. 당시 전 세계에 유통되는 금의 양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가 가졌던 황금의 양이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사무사가 누린 부와 권력은 니제르강 유역을 따라 위치한 말리 왕국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사하라를 관통하는 주요 횡단 무역로의 교차점에 들어선 경제학적 위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역상들은 이집트를 거쳐 말리로 들어왔고 말리는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서아프리카 최대의 교역국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래된 상품들 중 대표적인 것이 소금과 금이었는데 소금과 금은 인류 역사 내내 화폐로 사용된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소금 거래는 말리 북부 타가자 광산에서 금 거래는 반북의 금광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캐낸 금의 양이 세계 공급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니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기에 만사무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사무사는 이런 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금을 나누어 주었는지 그가 다녀간 이후 지중해 등지의 금값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한 아랍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은 만사무사 일행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비트칼은 25디르함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대체로 그 위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때부터 가치가 떨어져 지금까지도 폭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비트칼은 22디르함 이하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와 소비한 많은 양의 금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까지 약 12년 동안 이런 식으로 가격이 머물러 있다. 지중해의 금값을 한 사람이 직접 통제한 것은 역사상 만사무사가 유일합니다. 만사무사가 이렇게 금을 나눠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의 자카트라고 불리는 의무 때문에 그런데요. 빈자에 대한 자선과 기부의 의무입니다.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구율과 자선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만사무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사무사가 성지 순례를 다녀온 후 국력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지금은 외부의 원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경제 수준이 되었습니다. 성지 순례 이후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그가 가졌던 부와 권력은 금과 함께 생겨났고 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모은 상당한 수준의 예술 작품은 마치 메디치 가문을 연상시킵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꽃피운 메디치가. 메디치가는 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과 권세를 지닌 가문이었을까요? 메디치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베로키오 같은 르네상스를 일으킨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교회와 수도원, 다리와 수로 같은 각종 건축물을 세워 훗날 피렌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의 핵심 가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못해 당시 피렌체에 메디치가가 없었다면 피렌체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선 구찌나 페라가모 같은 회사는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중세의 금융에 판도를 바꿔버린 한 사내 아이가 쌍둥이 중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코시모 디 지오반니 데 메디치. 코시모의 아버지 지오반니는 1397년 10월 1일 메디치 은행을 설립합니다. 지오반니는 모직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을 통해 사업의 기반을 닦았고 금융업에 뛰어들면서 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두 산업이 서로 맞물린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굴러갔지만 서서히 금융업의 근로가 모직업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치 은행은 이후 수세기에 걸쳐 교황을 비롯한 교회의 자금을 관리하고 귀족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을 도맡아하면서 유럽 최고의 은행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코시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메디치가의 장남으로 은행업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감각을 발휘하여 메디치 은행을 직원 65명, 지사 7개를 갖춘 유럽 최고의 금융기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1450년대에 메디치가의 연매출은 유럽 국가들의 총 재산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시모는 부자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를 창설하고 인물들을 키우고 후학을 길러내는데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학문뿐만 아니라 건축과 회화,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예술과 시각예술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코시모는 7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어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두자 동전 한 입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인류사의 찬란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한 나라의 돈을 찍어내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누가 그 나라의 법을 작성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늘은 이 말을 남긴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상점은 부자들이 쓰고 버린 골동품이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잡동사니들을 주업하는 고물상이었는데요. 간판 하나 내걸 수 없는 비천한 직종이었습니다. 마이어는 이 가업을 이어 고물상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마이어는 매입한 고물들의 정보를 담은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고물들의 가치를 잔뜩 높여주는 마이어의 팸플릿은 빌헬름 공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마이어의 팸플릿을 본 빌헬름 공은 마이어를 만나보고 싶어 했고 마이어는 이것이 엄청난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이어는 빌헬름 공이 화폐와 우표 수집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몇 개 파는데 성공했고 훗날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적인 금융재벌로 올라섰는데 절대적인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빌헬름 공에게 신임을 얻은 마이어는 그를 대리하여 돈을 수금할 정도가 되었고 점차 마이어의 사업은 점점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어는 유대인이라는 불리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절대 남을 속이거나 야바위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철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를 봐줄 비유대인 커넥션을 만드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마이어는 빌헬름 공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게 쫓겨 망명을 떠나자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빌헬름 공의 대외 차관 장부를 지켰습니다. 빌헬름 공은 이런 마이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직함에 감동한 나는 앞으로 20년 동안 내 자산을 그대에게 맡길 것이다. 이자는 2%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날 로스차일드의 기틀을 닦은 마이어는 후손들에게 유훈을 남깁니다. 1. 가업의 중요한 위치에 가문 이외의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 것. 2. 가문 가운데 가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로 하나일 것. 3.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친척 간의 결혼을 장려할 것. 4. 재산 목록을 공개하지 말 것. 5. 상속 재산에 대한 공적인 재산 평가를 하지 말 것. 6. 가문의 당주는 직계 장손 남자를 우선할 것. 단,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예외. 로스차일드가의 문양에는 라틴어로 화합을 뜻하는 콩코르디아, 성실을 뜻하는 인테그리타스, 근면을 뜻하는 인두스트리아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분 좋은 문양은 방패의 왼쪽 아래와 오른쪽 위에 있는 문양입니다. 각 문양은 로스차일드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상징을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각각 4개가 아닌 5개의 화살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5개의 화살은 마이어가 애지중지했던 다섯 아들을 상징합니다. 다섯 형제는 종종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투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돈독한 형제애를 과시하며 롱런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알만한 우리나라 재벌 2세들이 경영권을 놓고 법적 소송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면 로스차일드가 형제들의 우애가 얼마나 유지하기 어렵고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오늘날 로스차일드가의 미국 지부 재산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막대한 부는 결국 로스차일드가 유흥과 그들의 출신 성분인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우러져 탄생되었습니다. 1835년 11월 25일 덤펌린에서 가난한 방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앤드류 카네기는 학교를 가는 대신 방직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에 2달러를 벌기 위해 어두운 지하실에서 일을 했던 앤드류 카네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전신국 정보 배달부로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인생에서 앤드류 카네기는 정보 배달부 일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무엇이든 배우지 못할 것이 없으며 또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후 카네기는 훗날 사업자 스승이 되는 토머스 스코트로부터 자신의 비서로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펜실베니아 철도회사는 카네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미 대륙에 철도가 깔리기 시작하면서 철도 산업의 전망을 밝았고 카네기 역시 입사 6년 만에 피츠버그 지역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명민했던 카네기는 대륙횡단 철도를 보면서 침대차의 가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침대차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해 대박을 냅니다. 그렇게 서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카네기는 부사장의 자리에 오르고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잦은 선로 이탈 사고가 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강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철강회사를 설립합니다. 카네기는 강철다리를 만드는 키스톤 교량 회사를 만들어 전국에 깔린 목교를 대체해 나갔습니다. 교량의 안전성이 확보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카네기를 찾았고 카네기의 교량 회사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산화철을 만들어 더 강한 철을 생산해냈고 메세머 제강법을 발견하여 값싸게 철을 제조합니다. 카네기는 비록 화학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화학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꿀 줄 아는 기업가였습니다. 카네기의 사업이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카네기의 철강회사에서 홈스테드 파업이 일어납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자 노조가 강하게 파업을 한 사건입니다. 이 파업으로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네기는 모든 경영권을 내려놓고 전국의 도서관을 세우는 자선사업가로 변신합니다. 그가 세운 도서관의 수는 미국 전역에 3,000개가 넘을 정도니 얼마나 그가 자선사업에 힘을 쏟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00년 카네기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JP 모건에게 철강회사 카네기 스틸을 넘기면서 카네기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2년 후 록펠러가 이런 카네기를 모방하여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였고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신흥 부자들에게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스테드 사건으로 돈만 밝히는 탐욕스러운 기업가에서 공공도서관의 수호신으로 바뀐 그는 세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가 남긴 부의 복음은 많은 사업가의 귀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63년 7월 30일 자동차 하나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버릴 운명의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사내 아이의 이름은 포드. 아버지는 아일랜드계 이민자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벨기에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작은 농장을 소유했던 아버지는 그 포드가 자신의 농장을 이어받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농장을 가꾸고 가축을 돌보는 일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포드의 머릿속은 온통 톱니바퀴와 기어, 스프링 장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2살이 되던 해 마치 운명처럼 포드는 읍내에 나갔다가 자동차를 보게 됩니다. 말이 끌지 않는 차를 처음 본 포드는 차를 보자마자 차 주인에게 달려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 후 1879년 포드는
디트로이트에서 출세의 길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포드는 처음엔 제임스 플라워 앤드 브로스에서 일을 했지만 나중에는 디트로이트 드라이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계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와 실무를 모두 터득했습니다. 1882년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농장 안에 제법 작업장을 갖추니 증기 자동차나 트랙터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달리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892년 드디어 최초의 자동차를 완성합니다. 최초의 자동차 모습은 1인승 마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한 소비자에게 200달러를 받고 파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포드는 자동차 회사를 차리기 위한 자본을 모으기 위해 에디슨이 세운 에디슨 조명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 조명회사에서는 포드에게 회사에 전념하기를 원했고 자동차를 하고 싶었던 포드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포드는 자동차 생산에 대량 생산을 도입합니다. 포드 이전까지는 대량 생산에 어울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수공업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쌌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포드는 제조 과정을 잘게 쪼개 분업화를 시행합니다. 포드는 미국의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모델 T를 구상합니다.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려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생산 속도는 빨라야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하루 25대 생산하던 생산 공정을 3년 만에 100대까지 끌어올립니다. 이제 모든 근로자가 생산 과정에서 하나의 부품이 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루 8시간 노동제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제한된 노동시간 내에 생산성을 높이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드주의는 노동 착취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벨트 위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작업량에 압사당하며 노동자가 하나의 생산 부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로서는 높은 금액인 1당 5달러를 노동자에게 주었지만 그 일을 하는 노동자는 작업 강도에 비해 적게 받는다고 느껴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작업 과정의 획기적인 변화로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한 포드. 비록 산업화의 생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우리에게 노동 착취와 노동자 소외라는 숙제도 함께 주었습니다. 1955년 10월 28일 빌 게이츠는 변호사인 아버지와 비영리단체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게이츠는 타고난 천재였습니다. 수학경시 대회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재에 꽂힌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그를 부모님은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이 결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탁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게이츠가 거기서 처음으로 컴퓨터 단말기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평생의 파트너인 폴 앨런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는 학교 지하 동아리실에서 컴퓨터를 보고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버립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게이츠가 자신의 뒤를 이어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실제로 하버드에 입학하기도 했지만 수업을 빼먹고 컴퓨터 실험실에 앉아 자신의 프로젝트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이츠의 가슴이 마구 뛸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1975년 앨런이 하버드 교정을 지나다 갑판대에서 MIT에서의 알테어 8080 컴퓨터 사진이 대목잔만하게 실린 잡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를 게이츠에게 가져가 컴퓨터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고 게이츠를 설득한 것입니다. 돈은 꿈을 따라온다고 했던가요? 게이츠와 앨런은 돈이 아닌 꿈을 쫓았습니다. 둘은 MIT에서 접촉해 알테어 컴퓨터에서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이렇게 두 청년의 무모한 도전은 마이크로소프트 베이직을 탄생시켰습니다. 게이츠와 앨런은 MIT에서의 베이직 프로그램을 팔아 3,000달러의 로열티를 받았으며 그 후 대학을 중퇴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을 모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회사 창립 후 5년, 게이츠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혁명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10대의 컴퓨터 중 9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70억 달러를 상회했고 회사 지분의 30%를 가진 게이츠는
20억 달러 이상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앞길에 줄소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 6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PC 운영체제로 판매되는데 독점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1994년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2001년 반독점법 위반 혐의는 법무부와 합의안을 작성하며 마무리되었지만 이 사건은 빌 게이츠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게이츠는 1987년 운명의 그녀 멀린다를 만나게 됩니다. 멀린다는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원으로 인정받았는데 사내에서 유일하게 MBA를 획득한 직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게이츠와 멀린다는 게이츠의 프로포즈로 1994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멀린다는 이 결혼 후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그녀의 관심은 점점 비즈니스에서 사회활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게이츠 역시 자신이 기부와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가 아내에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빌 앤드 멀린다 재단은 에이즈와 같은 불치병을 퇴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호 노력에 힘입어 게이츠와 멀린다는 타임지가 선정한 2005년 올해의 인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게이츠의 행보가 아무런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제3세계를 돌며 사업 과정을 일일이 챙기는 그의 모습은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들과는 다른 21세기의 새로운 부자의 모습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전략. 수익성 높은 기업의 주식이 저가일 때 매입해 오를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 워런 버핏은 이 전략을 고수하며 연평균 25%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버핏은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서 사선 하원 의원을 지낸 아버지 하워드 버핏과 지역 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어머니 레일라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버핏은 입버릇처럼 미국 경제 대공황 때문에 자신이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다름 아닌 경제 대공황으로 부친이 실직해 집에서 백수 생활을 했고 그래서 아내와 보낸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워런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받고 거슬러주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또한 그는 코카콜라 한 팩을 25센트에 구입해 이웃에게 병당 5센트씩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네브래스카 대학을 졸업한 버핏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는 그를 거부했고 그는 하버드 대신 컬럼비아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는 그가 평생의 스승으로 꼽았던 그레이엄이 교수로 있었고 버핏은 실전 투자의 기본 원칙들을 착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능력있고 합리적인 투자자란 순수 운영 자본의 3분의 2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에만 그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핏의 이런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이야말로 가격과 가치에 대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버핏은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투자 조합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소박하고 미약했지만 버핏의 투자는 매년 25% 이상씩 수익을 냈습니다. 1962년 이전까지 풍차 제조업체와 무연탄 제조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던 버핏은 직물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은 섬유와 직물 산업의 안정성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건 제 일생을 통틀어 단일 사례로는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수형 보험회사 두 곳을 매입해 버크셔 해서웨이를 투자 지주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투자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섬유 영업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자 섬유 사업 부분을 완전히 정리해 투자회사로 전업하게 됩니다. 버핏이 단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9.11 테러가 낳은 사회적 비용으로 주요 사업 분야였던 보험업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1분기에도 497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버핏에게 기회가 됩니다.
보험업의 경영 손실이 어마어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버핏이 투자한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었고 앞다퉈 버크셔 해서웨이로 몰려들었습니다. 버핏에게 위기는 새로운 투자 틈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끝으로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투자자의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것만큼 그들의 실수나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위대한 투자자들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므로써 자신의 투자 실적에 대해 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복하자면 잘못된 투자라도 오랜 시일이 지난 후 그 투자가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세상이 존경하는 위대한 억만장자는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사람입니다. 애플은 자사 브랜드를 절대적으로 원하는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애플교라고도 부르지요. 그들에게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이며 아이패드는 경전입니다. 애플의 탄생은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만나 탄생된 애플은 당시 기계적 개념의 투박한 컴퓨터를 전자제품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잡스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출시하며 모바일 기기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잡스지만 그의 삶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1955년 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그는 이방이 되어 성장하게 됩니다. 출생 직후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그의 조직 운영에서도 강박적인 태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잡스는 어릴 적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뛰어난 두뇌로 과목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선생님들은 잡스를 월반하는 것까지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리드 대학에 진학한 잡스는 금세 대학생활의 흥미를 잃고 한 학기 만에 자퇴를 하지만 청강을 하면서 학교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잡스에게 영향을 준 사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채식입니다. 그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뜰 때까지 야채나 과일만 먹으며 극단적인 절제를 실천하였으며 금욕에 대한 관심은 선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잡스는 스터디 그룹에서 공학기술의 천재를 만납니다. 바로 워즈니악입니다. 5살이나 많았던 워즈니악은 잡스의 독창적인 사고에 매료되었고 이 둘은 수개월 만에 컴퓨터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로 성장하게 됩니다. 잡스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독선적이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잡스와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돌변하는 태도에 곤욕을 치렀고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잡스는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차세대 컴퓨터를 선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넥스트라는 기업을 창업하지만 시장은 잡스의 기대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매달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잡스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는가 싶더니 새로운 기회가 나타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조그마한 회사가 매물로 나온 것입니다. 잡스는 1천 달러를 투자해 루카스 필름을 인수했고 이 기업은 훗날 픽사가 됩니다. 원래 잡스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픽사를 컴퓨터 하드웨어 회사로 성장시키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으나 존 레스터를 만나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1988년 틴토이라는 5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그의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입어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제작비에 곧 어려움이 닥쳤고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디즈니와 공동 제작하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토이스토리는 초대박을 쳤습니다. 개봉 첫 주에만 미국에서 3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으며 그해 가장 성공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잡스는 다시 애플로 복귀하게 됩니다. 잡스는 애플에 복귀하자마자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냅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아이맥은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 아이팟, 아이폰 만드는 제품마다 그의 디자인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잡스의 마지막은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03년 10월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암 진단 후 바로 수술을 했으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잡스는 일체의 수술 치료를 거부했고 대체의학과 초월 명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암은 순식간에 전이되기 시작했고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애플의 제품, 애플의 철학, 애플의 문화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겠다라고 생각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저커버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사람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1984년 부유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치과의사였고 어머니는 심리학자였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대인관계에서 서툰 면이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해 여자친구들에게 번번이 차였고 대화를 트고 지냈던 친구들은 대부분 그와 비슷한 괴짜들이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심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는 학교 수업보다는 캠퍼스 내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고 교류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코스 매치였습니다. 코스 매치는 대학 내에서 누가 어느 과목을 수강하는지 파악하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 스터디 그룹을 쉽게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스 매치는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서 저커버그는 페이스맷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놓게 됩니다. 페이스맷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진을 띄워놓고 자동으로 1:1 매치업을 벌여 외모 우승자를 가려내는 조금 짓궂은 사이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저커버그를 징계하였지만 페이스맷은 훗날 페이스북의 모티브가 됩니다. 페이스북은 사실 엄청나게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익명성을 기반으로 해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오로지 실명으로만 가입하도록 페이스북을 만듭니다. 그리고 틈새를 공략한 이 전략은 성공을 거둡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하버드대학 합부생의 절반 이상이 가입을 했습니다. 오픈 3주 후에는 가입자 수가 6,000명을 돌파했지요. 하버드대학에서 서비스가 자리를 잡자 저커버그는 컬럼비아대학, 스탠퍼드대학, 예일대학 등으로 점차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은 미국 동부대학 학생들의 SNS 플랫폼으로 변모했고 지금은 전세계인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페이스북의 시작은 선택된 네트워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페이스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자 여러 기업들이 페이스북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야후는 저커버그에게 10억 달러를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지요. 열린 사회, 연결된 세상을 만들려는 사회적 사명을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이 지금의 자리에 오기에 승승장구만 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페이스북을 함께한 동료와 소송을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저커버그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커버그는 COO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셰릴 샌드버그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저커버그보다 15살이나 많았던 그녀의 영입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지만 하버드대학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구글 글로벌 부문 부사장으로 활동했던 그녀의 경험은 페이스북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페이스북이 언제나 옳은 선택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와 보안에 대해서는 늘 이슈가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정 정치 성향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페이스북의 창립자 저커버그는 21세기형 부자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업가 제프 베조스입니다. 아마존.com을 설립해 인터넷 유통에 혁명을 몰고 온 사람인데요.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입니다. 그가 만든 아마존 플랫폼에서는 지금도 지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조만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존의 창립자 베프 제조스는 1964년 1월 12일에 태어납니다. 베조스의 친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살 청소년이었고 친모는 17살이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생긴 10대 부부의 삶은 만만치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베조스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의 새 아버지는
훗날 석유기업 엑슨에 입사해 경영진에 오르는 등 베조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베조스는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처럼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교육열이 뜨거웠던 부모의 선택으로 PC가 있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 컴퓨터를 만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베조스는 프린스턴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프린스턴에서 배운 것은 내가 물리학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졸업 후 베조스는 인텔이나 AT&T 같은 대기업을 마다하고 벤처기업인 피텔에 입사하게 됩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베조스는 회사의 2인자에 올랐고 금융회사로 이직을 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던 베조스는 온라인 서점을 창업하기로 결심합니다. 베프 제조스가 생각한 1993년만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책을 판다는 건 공상에 가까웠는데 여기서부터 아마존이 탄생합니다. 베조스는 인터넷에 관해 조사를 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매년 인터넷 사용량이 2,300%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조스는 곧 머지않아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임을 직감했고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합니다. 베조스가 아마존.com으로 온라인 서점을 창업했을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이미 오프라인 서점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자신에게 가격 할인만큼 중요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싸게 팔고 무료 배송을 한다면 소비자들이 결국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베스트셀러나 신간은 정가의 40%까지 싸게 팔았고 한 권만 사도 주소지로 배송을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팔수록 손해였고 아마존.com은 금세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에 아마존.com은 28억 달러라는 매출을 달성했지만 순손실은 14억 달러였습니다. 매출의 절반이 손해인 셈입니다. 하지만 베조스는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플라이휠 전략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이휠은 동력 없이 일정한 관성만으로 회전운동을 하는 자동차 부품을 말하는데 이는 처음 차를 굴리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더 이상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조스는 이런 플라이휠 전략을 생각하며 아마존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2007년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했다고 판단한 베조스는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79달러의 연회비를 내면 모든 고객에게 킨들을 무료로 주고 주문 후 이틀 내에 도착하는 특급 배송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는 무료였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대한 열기구형 공중 물류창고를 만들어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상점 아마존 고를 런칭하여 오프라인 잡화점에서 직원조차 없애는 획기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베조스는 오늘날 전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으로 그의 새로운 도전은 인류의 문명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